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작가 집중했습니다. 김PD입니다. 캠핑하고 있고요. 요즘 캠핑 방송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이용한 밀키트 그리고 다양한 밀키트 종류가 있는데 이 요리에 대한 정보 잠시 후에 넣을 테니까 후반부에서 좀 봐주시고 지금 라면을 좀 끓여 먹어보려고 합니다. 우중 상태에서 라면만한 게 없죠. 라면 한번 끓여볼게요. 라면 끓이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캠핑 정보 좀 제공할게요. 잠깐만요. 자, 차량은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발뮤다 랜턴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이 친구는 캠핑용 테이블인데 김PD님 이거 얼마 줬죠 우리? 2만원대 후반인가 3만원대 초반 줬어요. 3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버너 얼마 줬죠? 버너도 비슷해요. 비슷해요? 두 개에서 합치면 5만원 할걸요? 그죠? 두 개 합치면 한 5만원 될 것 같고 근데 버너 리퍼라 좀 싸게 샀어요. 아 리퍼 제품이요. 맞아요. 김PD님이 잘 사셨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 TV 있습니다. TV는 잘 들어오는데 한번 틀어볼게요. 이거 좀 치울게요 여러분. 우와 USB 하나 연결해놨고요. 뭐 인터넷 스마트 TV라 잘 됩니다. TV 보면서 갖고 다니면서 보고 있고요. 굉장히 가벼워요. 자전거 예전에 제가 영상 찍을 때 그때 어떤 영상인데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영상을 플레이하면서 보면서 캠핑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돌체구스터 이 커피 머신기는 한 10만원대죠? 10만원 중반. 중고로 하면 한 5만원도 안 되게 살 수가 있고 네. 테이블은 이거 한 3만원 줬죠? 이거 만얼만가 2만얼만 그런가요? 네. 그리고 지금 멀티 쿠커 네. 네, 멀티 쿠커 제가 순간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 8, 9만원 정도 저는 이제 49,000원에 할인할 때 행사할 때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뭐 스테인리스 그릇 같은 것도 그렇고 나머지들은 1, 2만원대 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비싼 건 3만원대도 있습니다. 또 온도계, 등, 그리고 선풍기는 13,000원 줬고요. 랜턴, 그리고 이렇게 위에 몇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구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김PD님 오른쪽에 파워뱅크인데 저게 좀 신상이거든요.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150만원 이상 되죠, 지금? 100만원 후반으로 알고 있어요. 100만원 후반이요? 아, 그럼 거의 200까지 되네요. 그리고 인버터 3kW짜리 다르다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멀티탭을 연결을 해갖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란후라이 아주 잘 됐네요. 하나 더 종합적인 계산을 해서 합쳐서 썸네일로 가격 뽑아서 제가 올려놨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 아마 들어오셨을 겁니다. 많이 비싸게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정도로 구성을 해서 늘 캠핑 다니고 있고요. 한여름에만 냉장고 사용을 하고 있고 여름이 아닐 때는 그냥 아이스박스 사용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게 지금 경사져가지고 후라이가 이쪽으로 쏠려요.
그릇이 뜨겁네. 응? 그릇이 뜨거워. 뜨겁지? 그래서 스테인리스 비싼 거 쓰나 봐. 여러분 캠핑 오면 그릇 중요합니다. 뜨거워서 접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밀키트랑 진라면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닭갈비, 야채, 양념소스, 닭갈비, 그리고 또 야채. 재료를 볶으면 된대요. 총 이렇게 레시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료를 볶고 완성을 하면 되네요. 깻잎을 마지막에 넣으면 되네요. 아, 간단하네요. 특별히 많이 할 건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시간만 좀 기다리시면 돼요. 타지 않게 볶으면 되고 밀키트를 몇 번 해 먹으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이렇게 제가 도전을 하는 거지 아마 하나하나 야채 사고 고기 사고 해야 됐으면 저는 안 해 먹었을 거예요. 남성분들 요리하는 거 좀 귀찮으시잖아요. 캠핑장 가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한계점이 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캠핑에 대한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제공을 했고 캠핑카가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조식을 라면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밀키트 훌륭했고 라면 훌륭했고 커피는 더할 나 없이 예술이었습니다. 우중 상태에서 했는데 생각보다 맛이 좋네요. 시원하고 인사드릴까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